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제가 생활 형편 또는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눈썹도 새로 납니다. 그래서 그 눈썹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가, 사람을 만나고 있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나를 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상대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중에 자기 논리를 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눈썹은 또 형태가 다르게 있고요. 동그란 눈썹은 서로 윈윈 하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눈썹은 영업직에 많겠죠. 나이 들어 우리가 키가 강해지면 50대, 60대 되면 눈썹털도 길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대 때 이 눈썹이 긴 눈썹이 쭉쭉 뻗어나오면 이것은 아랫사람이 많다, 내가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눈썹은 눈보다 약간 크되 조금만 크면 됩니다. 눈을 너무 덮으면 이것도 하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제게 쓰지 않는 물건을 하루에 두세 개씩만 버려보십시오. 버리고 나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소중한 물건만 남아 볼 때마다 그것들을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청소할 때마다 몇 개씩만 버려주시면 집안이 매우 깨끗해집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기 물건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한번 입을 걸어 해놓고 10년 동안 안 입은 옷 다 버려주십시오. 그런 옷 많지요. 아까워서 못 입고 결국 입지도 못할 옷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버리는 게 남는 겁니다.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죠. K의 이런 욕심들, 지고 싶은 욕심, 그리고 이 대선 주자를 만들어 온 자기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불법적인 능력. 지금의 이런 상황을 계산해서 많은 돈과 많은 재물을 모았던 것이죠. 오늘은 조남북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부남이 누구인가, 양부남이 믿을 사람인가. 맞아요. 양부남의 실체, 이것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고 내가 뜻하다면 아 그러냐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직원으로 있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어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 잘 이야기하면 되는데 버럭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찔리는 데가 있는 것이죠. 이 조 씨는 철저한 비밀주의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그 물 밑에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와 K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구라돌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얼굴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저 때만 해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자기가 취약함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저 얼굴로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눈썹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분 눈썹이 왜 이렇지? 귀가 왜 이렇게 흩어져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저것은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눈썹이 되겠고요. 또 눈 자체가 오른쪽 눈이 저렇게 처졌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네. 그렇죠. 또 왼쪽 눈은 처지지 않았습니다. 왼쪽 눈은 저 사람의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왼쪽 눈이 되는데 왼쪽 눈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눈을 저렇게 바르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른쪽 눈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눈이 저렇게 찌그러진 거죠. 그만큼 내가 생각할 게 많고 여러 가지로 내가 신경 쓸 게 많을 때 눈이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양쪽 눈이 저렇게 생기면 배우자의 관계성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눈이 너무 싫고 한마디 했을 때 그 상처를 입으면 내 내면을 갖다가 썰어 내리느라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런 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과 입은 우리 가정생활 즉 부인과 연관관계가 많다. 저돌적인 눈이 되고요.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는 눈도 되지만은 약간 금방인 눈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는 스타일. 저 눈은 파악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는 상당히,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저 이마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이마가 높죠. 저것을 천이궁이라고 하는데 예. 일단은 저쪽이 높다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저 사람이 누구 말 듣지 않고
꼭 믿을 사람만 믿었겠지만 눈썹이 제대로 생기면 천이궁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처세도 철저한 사람이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어렸을 때 잘 받았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반대로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 반대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로 나오든 연대로 나오든 고대로 나오든 공부 잘한 친구치고 이기적이지 않은 친구는 없습니다. 그게 이기적이다. 물론 뭐 예외는 있겠지만 주로 내 위주로 판단하지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런 것은 자기가 똑똑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살이 붙은 코를 유태인 코. 살이 좀 저렇게 빠진 것은 빠진 코는 뭐죠? 매부리코랍니다. 네. 약간 매부리코같이 이렇게 내려왔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매부리코의 특징 자체는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합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돈을 쓰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남의 돈에 대한 돈 냄새를 잘 맡는 게 매부리코나 또는 유태인코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매부리코나 유태인코는요 굉장히 지독합니다. 왜? 가족한테 돈을 쓰지 않고 또 나도 근금전략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돈을 팍팍 씁니다. 왜? 다음을 봐서. 저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귀가 매우 큽니다. 커요. 귀가 매우 큰 상태에서 상대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냥 들어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입장. 윗니가 보이지 않고 아랫니가 보이는데 굉장히 좀 약간 독한 면이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 상에서 그렇습니다. 입이 크죠. 말하는 게 굉장히 입에 힘을 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독한 면도 같이 드러난다. 저 얼굴 자체는 눈, 코, 입이 있는데 자기의 고집도 그렇고 정말 사람한테 잘해줄 때는 모든 걸 주면서 잘해주는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겠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독한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정도 되니까 구라돌이를 들었다 놨다, 케이를 들었다 놨다,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어쨌든요. 거기에 이 잘 이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 K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분을 알아야 K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만큼 선발이 잘 맞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예,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향 자체가 어떤 부분은 물러섬이 없지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고 비밀이 있다면 비밀을 무덤까지 가는 사람이다. 앞에 나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조용히 지시만 내리는 사람이라면 저 사주는 진짜 그겁니다. 조폭같이 뒤에서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나서지 두목이죠. 않습니다. 예. 두목입니다. 저. 그러면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그 고비의 시간은 60, 60대 그렇죠. 62부터 70. 예, 60대가 60대. 가장 힘들었네요. 70대까지 60대.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처신이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맞아요. 드러나는 것 싫어하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K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사람을 갖다 드러나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숨어있으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은 비밀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인맥을 다 이어받은 게 바로 K다. 네. 그리고 지금도 뒤에서 모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K다. 이분도 어쨌든 간에 올해가 운이 별로 안 좋았네요. 안 좋습니다. 올해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운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같이 골로 가는 건데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수면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다음 달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K는 저런 유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뭐 안 보는 척하고 다 보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이 구라돌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사람이. 각자 사주에 맞는 각자 생일에 맞는 내년 1년 그 좋은 날 나쁜 날을 저희가 다 표시해드리면 하시는 일이나 뭐 여행 갈 때 뭐 이사할 때 뭐 어떤 문서를 계약할 때 이런데 저기 좋은 날짜에 하시면은 실수하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정치는 우리가 뭐 쳐다보는 바라보는 이런 뭡니까 한 분을 보기 위해서 한 분을 이제 선택해서 가는 건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 네. 구라돌이를 이야기했을 때는 저희가 화가 나겠지만 그 외에 그 내부적인 것 이런 것들은 서로가 뭐 좀 협의해서 가도록 하시고요. 다 같은 진보입니다. 진보는 분열 때문에 좀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분열하지 마시고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잃는 것이고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는 것이고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포기는 없으니까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너무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날 올 때까지 네, 꼭 견디시고 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재명 후보 꼭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